그 강의 계획서 잠깐 확인 좀 할게요. 강의 계획서가 그 강의 계획서상으로는 영강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7번을 잡아놨어요. 내가 잡고 싶어 잡은 게 아니고 나 영강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학원에서 이게 일정상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사실 불만이 있는데 그래서 영강을 이런 식으로 안 할 거고 강의 계획서는 이제 이렇게 작고 26회 횟수를 맞춰야 돼서 작고 다만 이제 영강을 이런 식으로 평일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 즉 12월 4일자하고 12월 10일자는 할 수도 있어요. 상황 봐가지고. 하지만 평일날 그 화목이라든가 수요일 이런 때 이제 영강이 잡혀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거 확인해 보시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영강을 하면 서로 힘드니까 그 강의를 여기 한 그 하루에 한 타임 정도씩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보충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예측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일날 영광은 없다. 일단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루에 한 타임씩 더 이렇게 늘려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은 일요일 같은 때나 토요일날 잡혀있는 12월 4일하고 12월 10일자가 있어요. 그때 영광을 할 생각이에요. 그냥 그때 이제 별도 고지를 할게요. 영광을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진도에 맞춰 봐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횟수를 채워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진도 진행하고 공부하는 데는 그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모의고사를 한 7번 내지 8번 정도 이제 상황 봐가지고 모의고사의 훈련을 연습을 좀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전처럼 이렇게 하는 식으로다가 연습을 할 예정이고 그 이제 모의고사가 없는 날은 모의고사를 매년 보는 것도 이 수험생은 부담일 테니까. 모의고사는 1시간씩 이제 볼 예정인데, 그래서 시험 시간은 이제 8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이런 식으로 좀 일찍 오셔갖고 써보는 걸로 하시고, 그 시험 없는 날은 이제 강의 테스트 형태로다가 전날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판례 위주로다가 이렇게 써보는 형태로다가 테스트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차이점은 이제 배점은 없고 판례를 복습하는 형태. 그러니까 복습형 강의 테스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험 있는 날은 강의 테스트가 별도로 없고 시험으로 1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강의 테스트도 좀 일찍 오셔서 써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8시 40분부터 뭐 9시까지 한 20분 분량으로 이제 테스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업은 뭐 9시 10분 이 정도에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시험 있는 날은 뭐 9시 50분쯤에 수업을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받으시고 교재는 이제 민법 정리 제가 동차 때는 민법 정리하고 강의한 사례편 요두 개로다가 민법 정리와 강의한 사례편 두 가지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기본 이론이고 이제 1년 농사를 지을 걸 차곡차곡 쌓아갈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13년 판례집을 같이 보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시험이라는 것이 붙고 떨어지고 차이점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붙는 사람과 떨어진 사람의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그 단발의 차이로 붙고 단발의 차이로 떨어지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는 사람이 뭐 대단한 실력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의 방법에 있어서 어떤 좀 함의성을 갖고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 시험에 불수 있는 그 전략은 다양한 책을 많이 보려고 들지 말고 반복해서 보려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책이든 그 책을 기본 교재로 딱 하나 잡아서 저 같은 경우 민법 정리 그걸 딱 하나 잡아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부수적으로 강의한 사례편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 강의한 사례편 있는 모의고사가 우리 법무사 시험 기출도 넣어놨고, 법행, 그 다음에, 사명관 승진, 각종 2차와 관련된 시험들이죠. 사법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도 넣어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에 관련되는 것도 이제 들어있어요. 그 파트마다 가능성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실어놓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 종합 사례편이라 그래가지고 뒷부분에 사법 연수원 사례 관련된 문제를, 그러니까 사법 연수원에서, 이제 다뤘던 문제들을 그 정보 차원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꾸며놨기 때문에 기본 민법 정리를 반복적으로 봐가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확인하고 모의고사도 보고 반복해서 보고 이렇게 해서 1년 농사를 지어가면은 충분히 뭐 민법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고, 또 기출 문제 분석 자료라 그래가지고
올해까지 2018년도 22년, 2022년도 28회까지 이렇게 그 정리를 해드렸고, 또 꼭 봐야 될 거 먼저 정리하고 중요시해야 될 중요 주제들 이런 것도 제시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2022년도 나와 있는 문제들도 그 쟁점 위주로다가 표시해드렸으니까, 또 기존에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하냐면은 이걸 전부 다 뭐 분석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최근 10년간 나와 있던 2차생을 1년 동안 공부해서 볼 사람이면 적어도 10년,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22년을 거슬러서 역산해서 최소한 10년간 문제에 뭐가 나왔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과서 볼 때 이게 몇 년도쯤에 뭐가 나왔는지 이렇게 표시해 두는 것도 입체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서 봐주시고. 자, 또 하나는 이제 자료가 이제 추가 판례라 그래가지고, 한 19페이지 분량으로 일단 자료가 하나 나가는데, 요거는 우리가 13년간 판례집을 이제 공부를 이제 보완 교재로 삼아서 공부할 건데, 그 이후, 2013년, 이제 2022년도 요 나왔던 14년 판례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6월달, 6월 9일자 이후로 또 나온 판례들이 있어요. 현재, 11월까지 이제 제가 확인한 건데, 10월 27일이 그래도 좀 의미 있는 판례가 하나 정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뭐 형사법 쪽이라 가능성이 좀 낮는데, 하여튼간 자꾸 이렇게 추가돼서 업그레이드해서 자료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보시고. 자, 진도는 뭐 채권 총론부터 나가도록 할 거예요. 채권 총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론 26회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볼 시간은 사실은 기본이론 반, 지금 예비순환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때가 민법을 정독하고, 그래도 이해력을 좀 넓혀보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판례도 한번 확인해보고, 이유도 한번 살펴보고, 특히 그 오늘 올해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판결 이유 부분이라든가, 또는 원심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출제한 경우가 있어요, 민법이. 예, 그건 이제 내가 해설을, 기출 해설을 달면서 그 총평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썼는데, 근데 수업 시간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잠깐 말씀드릴 건데, 관련 판례,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해서 물론 수강생이 이유 부분도 다 찾아보고, 원심도 다 찾아보고, 이해되냐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강사가 이제 찾아서 확인해주고, 또 필요한 부분은 복사해서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다고 보여지고, 그걸 수험생이 다 일일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한 판례는 이제 이유분에 관한 얘기도 언급해 드리고, 그럼 책에다가 가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복사해서 이렇게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원심까지 볼 여력은 없어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온 판례들이 대부분 이제 중요 판례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마 출제자가 이제 그런 걸 이유, 그 판결 요지상에 나와 있는 문제를 끌어와서 내기가 이제, 좀 부족해 보이니까, 이유라든가, 아니면 원심에 나오는 내용도 이렇게, 물론 그게 전혀 뭐 딴 나라에 있는 판례가 아니고, 우리가 배운 지식상의 그 문제를 이제 그, 원심에서 판단해서, 그걸 본 사람이라면 좀 도움이 됐겠죠. 본 사람이라. 근데 안 봤다 하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합격하는 데는 없다. 자, 그리고 그 관련 파트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아마 이 출제자가 지금 내가 보니까 법원행시하고, 지금 이제 이게 법무사 시험이 법원행시 주관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행시에서 2차 시험으로 보는 그 과목, 그 파트는 이제 법무사 시험하고, 법원 승진, 법원 사망한 승인 시험하고 법원 행시, 요 세 개가 법원 행정체에서 주관 시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느낀 바가, 법원 사망한 승인 시험은 이제 그 4월 달에 보는데, 나이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게 나왔어요. 그런데 법원 행시하고 법무사 시험 그 판례를, 그 문제 출제를 한번 살펴보면, 그 이유 부분에 나왔던 얘기를 자꾸 끌어와서 문제화 시켰더라고요. 법원행시도 2020년도 2020년도에 법원행시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런 식이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출제자가 같아 보여요. 그래서 중요한 판례들은 이제 아마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전화재판이라든가 아니면 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판례들은 이유 부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원심. 근데 그 수험생이 그걸 찾아볼 필요는 없어 보이고, 강사가 찾아서 이제 확인하고, 전달해주고, 이렇게 공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왜냐면 그
수험생이 이유도 찾아보고 원신도 찾아 이러면 공부량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감당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사가 확인하고 그런 거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자료를 제시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린데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또 이게 팔레집 같은 경우가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또 그 사실관계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도움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추세가 좀 그래 보여요. 추세가 법원행시 올해 법문사 시험 그리고 또 법원 승인도 올해는 안 그렇지만 작년도 문제 작년도 문제도 약간 그 이후 부분에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좀 그래서 출제자가 같은 사람인데 좀 그런 거에 좀 이렇게 민감하신 분 같아요. 출제자가 제가 볼 때는 자 이제 진도를 나가볼게요. 채권 총론이고 채권 총론의 이제 채권 관계의 특질 하면서 뭐 항상 이제 화원부터 보는 게 이제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하면서 주된 채무 이제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 불가가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매매 같은 경우에 매매 목적물의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분과 동향이 있다. 528조다. 또 임대차 같은 경우는 성립과 관련해서 목적물의 사용시기 얼마 임차인의 차임 지급과 통상이 있다.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이 주된 것뿐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사용수익 그 다음에 차임 지급 사용수익 의무와 차임 지급 이게 임대차에서 주된 것뿐인 것이죠. 보증금 지급이 주된 것뿐 아니에요. 그 말은 이제 보증금 없어도 임대차약은 성립하는 거죠. 올해도 그 문제에 보면은 이제 보증금 없이 차임만 그 제시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게 큰 쟁점은 아닌데, 보증금 없어도 임대차약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무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세권은 또 어때요?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 돼요.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전세금 없으면, 전세권 설정약은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나? 그건 된다. 그런 식의 판례가 있죠? 네, 그렇게 참고로 봐주시는 건데. 근데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없어도 임대차약이 유효할 수 있다. 임대차약은, 이제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약의 종된 계약이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주된 것뿐만 아니다라는 거죠. 또 주된 급부와 부수적 의무의 차이점을 본다면 주된 급부를 이행했을 때는 이제 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하지만 부수적 의무 불이행은 해제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에 있어서 주된 급부와 부수적 의무를 구별하는 거죠. 이른바 보호의무 이런 건 안 보셔도 돼요. 주관식은 안 봐도 되고 보호 의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은 이걸 채무불이행 쪽으로 규율하지 않고 불법행위 쪽으로 규율을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약간 뭐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몰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호 의무, 보호 의무 위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 쪽이다.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간다. 아예 안 봐도 상관없고. 2차 시험 관련해서. 자, 채권의 목적 쪽으로 가보셔서 이제 특정물 채권 쪽인데 물론 특정물 채권 자체가 뭐 2차 시험으로 물어보고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이제 객관식에서 뭐 조문과 관련해서 몇 개 이제 물어보는데 다만 이제 그 제가 꼭 공부 같이 그 하면서 채무자의 선간지의무와 관련해서 이게 올해도 그 시험에 나왔어요. 채무자의 선간지의무와 관련된 물론 이제 임차 부분에 화재가 나서 임차 외 부분으로 연수가 됐을 때 누가 귀책, 그 화재 불명일 때 특히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는지 임차 부분은 임차인의 선관지만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선관지를 다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 발생은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만 임차 외부분까지 임차인의 선관지를 부담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 외부분 화재와 관련 손해와 관련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그 화재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임차인의 귀책을 입증해야 되는 이런 식의 문제를 올해 시험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임차인이 화재 불명 관련해서 임차 목적물 부분 관련해서 임차인의 선관지물을 부담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조문 하나 제시해 주는 거예요. 374조죠. 거기와 연계돼서 여기 암기 요 조문 위치를 한번 보고 쓸 기회를 찾아봐라. 쓸 기회가 있을 거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소도 한번 이제 확인해 보는 건데 그게 올해 시험에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올해 시험에. 그래서 374조죠.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관지물을 부담한다. 설정 관리자의 주의입니다. 채무자의 목적물 인도 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채무자나 이행계의 현상대로 물건을 인도해야 된다. 뭐 객관식 용이라고 보여져요. 좀 목적물의 인도 장소. 이 객관식에서 우리 법무사시험에 기출된 적도 있어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 의사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않을 때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이행기 당시가 아니라 성립 당시다. 뭐 이런 식으로 객관식에서 문제 출제하는 거죠. 뭐 이걸 2차 시험으로 물어볼 것 같진 않아요. 다만 2차 시험관에서는 우리 앞에서 본 선관지음에 관련된 374조. 이게 2차 시험과 관련된 얘기인 거죠. 과실의 기소. 자, 요건 2차 시험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앞으로. 즉, 사무관 승인시험에서 요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과실의 기소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좀 중요시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이행기 전과 후를 나눠서 이행기 이전에 채무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기속한다? 이행기 이전. 이행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기속하지만 매매의 경우 채무자가 아직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는 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기속한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서 한편 587조 조문을 끌어왔어요. 자, 한번 확인하고 그 조문을 분석해 볼게요.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법무사 시험에 법원 승지 시험에 2021년도 작년이죠. 보통 법원 승진 시험은 그 4월달쯤에 시험 봐요. 그래서 작년 21년도 4월달에 본 법원 승진 시험 문제 요걸 물어봤어요. 요 지금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자, 한편 조문을 일단 확인해 보면서 물파시죠. 매도인이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했다면 매수인에게 과실이 기속한다. 매도인이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했다면 매수인에게 과실이 기소된다. 다만 이 경우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지원 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네, 여기 좀 이제 어려운 조문인데 587조 조문을 한번 가볼게요. 587조. 587조. 과실의 기소, 대금의 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또 이런 것도 하나 생각해 볼게. 동시행 관계 있으면 지연손해금이 인정 안 돼요. 왜? 동시행 관계 있으면 이행지체 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시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에서 동시항변을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저지 효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머릿속에 일단 가지고 계셔야 돼. 자, 587조 뭐라고 돼 있냐면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 기속한다. 그래서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다. 근데 여기에 엑스토지를 매매했다. 580조 조문에 뭐라고 되냐면 매매 계약이 있은 이후에도 아직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인도하지 아니했다면 그럼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대. 그렇죠? 즉 갑이 을한테 토지를 매매했는데 아직 을한테 인도 안 해줬어. 그러면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무슨 어떤 과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용이익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갑한테 계속한다. 근데 이 말의 전제는 뭐냐면 을이 매매대금을 다안 줬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을이 만일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점유하면서 사용한다면 그 과실은 을한테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엑스토지 매매와 관련해서 조문 587조는 매도인이 매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 과실은 갑한테 계속해. 근데 그 말은 전제는 매수인이 매매대금 다안 줬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매수인이 매매대금 다 줬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과실을 취득한다면 그건 매수인한테 귀속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 판례도 있고. 그 다음 거. 후문,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대금의 이자. 그러면
이 대금의 이자는 엄밀하게 따지면 지연손해금의 의미예요. 지연손해금의 의미. 즉 갑으로부터 을로 목적물 인도받았다면 그 과실은 누구 거냐? 여기에 해당 여기다 이제 물음표를 던져버려요. 갑이 그러니까 그 580조 후문은 그 말을 좀 생략했어요. 즉 갑이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해줬다면 을은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데 그 말은 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이런 말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이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해주면 어떻게 돼요? 을은 동시합병 깨지는 거예요. 동시합병 깨지니까 어떻게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돼. 즉 우리 법무사시험에서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사무관 승리시에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지원손해금을 청구한 요건 써봐라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요건이 뭐야? 목점을 인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현실 인도가. 목점을 인도 안 해주면 지원손해금 인정 안 돼. 왜? 통신관계 있기 때문에. 목점을 이전 의무와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동시하기 때문에 인도 안 해주면 지연손해금 청구 못한다. 근데 인도해줬다면 갑은 을한테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다. 대신 그 목적물을 인도해줬다면 그 목적물에 대한 과실은 사용이익은 매수인이 취득한다. 이래요. 매수인이 취득한다. 다시 갑이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인도해주기 전에는 갑이 목적물 사용수익 권한이기 때문에 그 과실은 매도인이 기속해요. 근데 그 말뜻은 매수인이 매매대금 다 안 줬다는 전제인 거예요. 다 줬다면 그 과실은 매수인 거예요. 또 갑이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해줬다면 을은 그 과실을 취득하는 거예요. 매매대금 다 안 줬어도 다 줬으면 당연히 을이 취득하는 것이고 설사 매매대금 다 안 줬어도 이게 사무관 승인시험 기출문제야. 매매대금 다 안 줬어도 매도인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일환으로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면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판례 있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매도인은 소유권이 있음을 기하로 인도 청구 못하고 분행반환 청구 못한다. 이런 판례 있죠? 그게 교회야. 해제되지 않았다면 아직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도를 해줬다면 아직 해제 안 됐다면 매수인이 그 사용수익권이 있고 점유할 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실은 을이 거야. 매매대금 다 안 줬다 하더라. 줬으면 당연히 을이 취득하는 거고 안 줬다 하더라는 게 중요해. 안 줬다 하더라도 을이 그 과실을 취득한다. 그렇지만 매매대금 다 안 줬잖아요. 안 준 것에 대해서 이제 갑이 580조 후문에서 뭐라고 말하냐. 갑은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 줬다면 대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이자가 엄밀하게 따지면 손해배상이다. 이 소리야.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이다. 갑은 을한테 매도인 매수인한테 그러니까 등가성을 따지는 거야. 매매대금 다 줬다면 매매대금 이자 이런 거 필요 없지. 그냥 을이 과실 취득하는 거지. 인도 줬다면. 근데 매매대금 다 안 줬다면 을은 다 안 줬어도 일단 점유할 권리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용수익에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매매대금 다 안 줬고 관련해서는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어떻게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통상명이 깨졌으니까 당연히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결하는 거다라는. 이게 좀 머릿속에 잘 안 굴러갈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걸 사무관 승인시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특히 매수인이 매매대금 다 안 줬을 때 목적물을 인도받은 상태를 설정해놓고 이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그 과실에 대한 부담이 불안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험에 부담이 불안 청구 못해요. 왜냐하면 점유할 권리 해제 안 됐다면 점유할 권리가 있고 사용수익 권한이 있고 그러면 과실은 매수인 거예요. 매매대금 다 안 줬다 하더라도 이게 중요하다 이래요. 그게 헷갈릴 수 있다라는. 다만 매매대금 다 안 줬을 때는 대신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매매대금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하면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게 과실과 이자 상당의 지원손익의 등가성을 갖고 지금 따지려는 580조에 부합하는 판례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걸 법무사시에 물어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교재를 가보시면 그래서 한편 볼드책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했다면 매수인이 점유할 권리가 있고 과실 수익권이 있다. 과실을 계속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그 과실을 취득했을 때 매도인이 매수를 상대로 부담의 불안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법원 승인에서 물어봤다고? 없다고? 매도인은 부담의 불안 청구 못한다고? 매수인한테 계속하니까. 다만 매수인이 매매대금 다 안 줬을 때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서로 중요해요. 근데 헷갈릴 수 있다고 좀 생각을 안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아니 매매대금 다 안 줬대. 안 줬다면 그 매매들한테 계속하는 거 아니야? 매매들 다 안 줬는데? 예, 그렇지만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도받았다. 점유할 권리가 있다. 사용수익 권리가 있다. 다만 매매대금을 다 안 준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지연손해금 청구하면 된다. 매매대금 플러스 그랬다는 지연손해금. 원래 지연손해금 청구 못하는데 목적을 인도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 매수인 동의 함께 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깨뜨리고 암기해놓으면 되시는 거고, 285페이지 이거 종류채권? 설렁설렁 보는 거예요. 객관식에서 주로 물어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뭐 객관식과 관련해서 목적물의 품질, 품질과 관련해서 뭐 그 첫 줄에 그 오타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특채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그 목차 2번에 목적물의 품질 그 밑에 특채권 이래야 되는데 그 특을 빼버리세요. 특을 빼버리고 즉 그 종류 찾으셨죠? 목적물의 품질, 목차 2번. 네, 특채권 이렇게 되는데 그 특자가 오타가 들어간 거라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 이렇게 돼야 되겠죠. 뭐 객관식용 조문이고. 특정의 방법? 아, 이것도 객관식이다. 아, 안 봐도 된다. 286페이지 바로 가보시면. 그러니까 다 무시하고 가도 된다고요. 객관식도 잘 나와, 객관식도 잘 안 나와. 286페이지 특정의 효과. 자, 종류 채권이 특정물 채권으로 전환된다. 특정되면은 그럼 특정물에 관한 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앞에서 본 우리 선관지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특정됐을 때 물건의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물건의 위험. 이제 위험 부담에 관한 얘기인 것이죠. 이제 위험 부담은 우리 그 민법전에서는 이제 그 537조, 538조 여기에 그 위험 부담에 관한 규정이 규정돼 있어요.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실했을 때 누구한테 그 위험 부담을 떠넘길 거냐라는 논의인 거죠. 우리 법조는 뭐예요? 537조 채무자 위험 부담적인 거죠. 그래서 특정물 매매 또 종류물 매매일 때도 그걸 특정하면 특정물 매매 법리가 적용이 돼서 이 특정물 매매일 때 위험 부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잠깐 한번 봐보면, 537조 나중에 그 채권 강론에서도 또 이제 확인할 건데, 그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는 그 자체가 2차 시험에 물어볼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낮아요. 비록 객관식에서 문제, 논의에서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올해도 제가 그 해설 부분이 이제 그런 걸 좀 달아놨는데, 임차 부분에 화재가 나서 임차 내부분으로 연쇄됐을 때, 거기 보면 그 사실관계에서 보면은 화재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누구한테 있는지, 또 화재 불명인지 이런 거에 정확한 그 문제의 제시가 없어요. 즉 화재가 났는데 임차분에 화재가 나서 임차 외부분에 소실됐는데 법률 관계가 어떠냐 이렇게 써보라고 했어요. 배점 15점으로 해가지고 그냥 화재의 규칙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아요. 화재가 불분명하다 이런 것도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분명한 것인지, 자연재해로 화재가 난 것인지,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화재가 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화재가 난 것인지, 이런 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열려있다예요, 제 말은. 그 법률관계를 써봐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설 부분에, 그것이 물론 중요한 쟁점은 아니지만, 물론 중요한 쟁점은 화재 불명일 때, 또는 임차인의 귀책과 관련해서 선관지무와 관련해서, 요게 이제, 답안 쓸 주된 내용이긴 하지만, 화재와 발생 관련해서 귀책 여부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에서 그런 걸 써봤어요. 임대인이 귀책이 있을 때는 어쩔 건데, 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을 때는 어쩔 건데, 그건 위험부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부가적으로, 그게 물론 중요한 배점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썼다면 가점 받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어떤 임대차 목적물이 쌍방의 규칙 사유 없이 소실됐을 때 문제 이런 걸 해결하는데 어떤 연결고리로서 좀 써주면 가점 받고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문제다 이래요. 위험부담을 뭐 10점 100점을 깔아가지고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를 2차 시험에 물어보진 않는다래. 객관식에 물어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잠깐 이제 살펴보면 이해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